안녕하세요. 미니카를 소개시켜주는 남자 미소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모형은 바로 볼보 XC60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박스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스 외관이고요.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스를 뜯게 되면은 이렇게 고정식으로, 플라스틱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패키징은 정말 뜯기도 그리고 다시 넣기도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파손 위험도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셨을 때는 정말 디테일이 엄청난 게 보입니다. 일단은 이게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제가 구입한 건 흰색이고요. 검은색도 있습니다. 검은색도 있고요. 저는 구입을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하였고 가격은 68 위안입니다. 하나로 약 13,000원 정도 하고요. 여기서 수수료하고 해외 배송비까지 하면 대략 18,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 대만 구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수수료나 뭐 해외 배송비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서 요 한 대만 구입을 한다 그러시면은 한 2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구입을 한 지 한 두 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1위안당 수수료로 했을 때 190원 정도로 계산을 한 거였고 구매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디테일이 좋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단 여기 그릴이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롬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요즘에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LED가 표현이 되었죠. 요 LED라고 해봐야 뭐 페인팅으로 된 거긴 하지만 1대 32 스킬에서 이 정도 디테일은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 조정까지 가능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방향 조정이 가능한 모형을 처음 본 건 아니지만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처음이고 그리고 예전에 SM5 딜러 버전 1세대 SM5 딜러 버전에만 이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1대 32 스케일에서도 방향 조정이 된다는 게 좀 저는 되게 놀랍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 방향 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이 같은 모형인데 같은 XC60이고 다 금형도 똑같은데 디테일이 살짝 떨어지는 모형도 타오바오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한 55위안 정도 하고 있고요. 약 13위안 정도 차이니까 대략 한 2,000원, 2천 몇백원 정도 차이인데 저는 요 기능이 좀 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이 기능 있는 모델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봤을 경우에 일단 휠 디테일이 정말 뛰어나죠.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바퀴를 굴려도 브레이크 디스크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돌아가는 차들이 많거든요. 뒤에 디스크판도. 근데 요거는 따로 뒤에 디스크판을 따로 해놔서 아무리 굴려도
디스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만 봐도 디테일이 엄청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보셨을 때 사실 딱히 특이한 점은 없죠. 되게 디테일이 좋다고 느껴지고요. 여기 다 근데 페인팅이죠. 물론 요런 1:32 스케일에서는 에칭을 보기 힘듭니다. 에칭을 보기 힘들고요. 트렁크 오픈 가능하고, 트렁크 오픈 요 각도도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한 요정 어떤 차들은 요 정도만 벌려지는 차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 시원하게 오픈이 된다는 점, 그리고 트렁크 길이도 요 한마디 정도 들어갑니다. 요 정도면은 실차와 좀 비슷하게 잘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머플러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은 실내를 보시면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여기 안에 글씨도 있고요. 네,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에도 거울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요게 더 대단한 거는 뒷문까지도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뒷문도 열리고요. 앞에 문들도 다 열리고, 지금 트렁크도 열리고요. 풀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 오픈을 한번 해봤고요. 엔진룸까지 이렇게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엔진룸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디테일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또 못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좀 단조롭게 해놨네요. 네, 단조롭게 해놨고요. 이게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저는 이 차를 5점 만점에 5점을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 정도 가격에, 그러니까 18,000원 정도 하는 가격에 이 정도 디테일은 저는 처음 보고 정말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향도 되고요. 살짝 아쉬운 게 하나 있긴 합니다. 하나 있는데 요 바로 사이드미러가 살짝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차는 이게 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너무 뭉뚝하게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귀처럼. 이게 너무 귀처럼 좀 붙어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 정도면은 정말 디테일이 좋다. 그리고 플레이캐스트가 아닙니다. 플레이캐스트가 아니어서 불빛이 들어오진 않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서 차가 서스펜션처럼 차가 이렇게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차고, 다음은 더 만족스러운 차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